볼게요. 헉, 이 사람이야 설마? 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시스템에 꺼버렸을 텐데. 안녕. 이상한 보안 조치에 대해선 사과할게. 괜찮아요. 아이님이 도와줘서 금방 풀었거든요. 그랬군. 그래, 뭘 도와주면 되니? 저기 도서관은 어디죠? 도서관 말이야? 그건 여기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 가장 빠른 길은 뒷골목을 지나서 가는 거겠지만. 사실 올 때도 그 길로 왔어요. 어, 그럼 됐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 그 다음 거기서 동쪽으로만 조금만 걸어가면 돼. 그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워요. 이건 뭐죠? 반짝이 접착제가 든 통이에요. 반짝이가 언제 필요할지 알 수 없잖아. 헌트로? 그래서 넌 세계 곳곳을 걸어다녔겠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런 상상도 하기 힘든걸. 때론 피곤하지 않아?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아요. 세상이 참 예쁘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네. 태양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기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야. 태양이 있던 세상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게... 사실 부끄럽지만 태양을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어. 어? 얄궂지 않니? 아무리 세계의 최고의 연구원이라지만 내가 하는 일이라곤 여기서 로봇을 만드는 것뿐이야. 그 로봇들이 세계를 탐험하고 난 그 데이터를 기록하고 계산해서 그래프를 만들 뿐이지. 그렇군요. 저도 곳곳에서 로봇을 봤어요. 사람들이 탐험하지 않는 건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난 지금도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어? 대지 일부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먼 곳으로 가는 게 더욱 어려워졌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든 거야. 그 사람, 그 친구, 그 애들, 그 어머니 무덤 갈 수 있게 도와줬던 그 친구. 우린 다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어, 그건... 난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온갖 이야기를 해주지. 하지만 그는 왠지 로봇 만드는 걸 정말 싫어했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로봇의 코드를 작성하는 걸 싫어했지. 어째서죠? 나도 모르겠어. 그는 로봇들과 함께 일하는 건 즐거워했거든. 사실 그는 심지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도 이미 오래전이야. 아마 지금은 책을 쓰느라 바쁘겠지. 저기 아이님,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호박석을 준 로봇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 이걸 줘보면 되겠다. 누군가 애타게... 아, 닮은 건지 당신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튼... 응? 그건... 어디서 이것을 얻었니? 불모지에 있던 로봇 아가씨가 주셨어요. 왠지 당신을 닮은 로봇이었죠? 그렇구나.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어야 했단다. 심지어 나를 본떠서 만들었지. 그래야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쉬우니까. 혁신이요? 우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했어. 프로그램에도 코드에도 얽매이지 않는 로봇 말이야. 어! 하지만 그런 로봇은 만들 수 없었지. 코드에 모순이 너무 많아서 불안정해졌어. 로봇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건 처음 봤어. 정말 무시무시한 날이었지. 제멋대로 행동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땐 아주 좋은 사람 같았어요.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래, 한번 수리를 받은 적이 있어. 내 친구가 자기만의 비법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시켰지. 정말 기적 같았어. 수리가 끝나자 로봇은 딱 내가 원하던 모습이 되었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어. 난 그때 그 애를 포기했어. 우리 모두가 포기했지.
그 애도 그걸 알았을 거야.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보낸 편지에도 답하지 않더구나. 안타깝네요. 미안, 신세한탄을 했구나. 그 호박석은 소중히 간직하렴, 알겠지? 그럴게요. 그럴게요. 일단 식물한테 물을 좀 주고 올게요. 왜 나랑 이야기할래? 에헴.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님. 이 물이라면 씨앗이 자라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조그만 잎이 돋아났어요. 오, 힘내, 작은 새싹아. 뭐 그대로 나가서 뭐 동쪽으로 가랬나? 제 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 아, 여우다. 우와, 아이님 방금 그 여우 보셨어요? 나무 뒤쪽으로 달아났어요. 날 찾고 있었다면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난 너와 이야기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저 한 가지만 약속해주겠어. 응? 만약 돌아올 방법을 찾아낸다면 돌아와줘. 그게 무슨 뜻이야? 대답이 없네. 아무도 없어요. 돌아올 방법을 찾아낸다면 반드시 돌아와줘. 이 방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아하, 귀여워. 냥. 여기 있자. 안녕하세요, 인간. 쭉 가시면 도서관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천천히 말라 죽는 게 나을까? 솔직히 말하면 난 전자가 낫다고 생각해. 참 신기한 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긴 그런 음식 파는 애들은 다 로봇이었나? 이거 사세요 하면 장사하고 막 이러는 게 그렇게 막 세기말같이 느껴지진 않아. 어이, 뭐야 이거. 이 저자는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지 다루지 않는 분야를 찾기 힘들 정도야. 팔방미인인 것 같아, 안 그래? 그러게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세상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주력하고 있지. 어? 다들 이 도시가 문명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해. 이 책들은 곧 우리가 나머지 세계를 추억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지도 몰라. 뭐라고? 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그만 좀 쳐다봐. 전 당신이 들고 있는 책을 본 것뿐인데요. 넌 도서관에 있거든. 도서관 안에는 이런 책들이 있지. 위층에 있는 수다쟁이하고나 얘기하지 그래. 사람들이 찍혀있는 사진이에요. 잘 정돈되어 있어요.
이 망할. 앞으로 못 가네. 컴퓨터 에어 꺼져 있어요. 바닥에 책더미가 있어요. 일종의 현판이에요. 네, 아직도 사다리는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인간. 정리정돈 중입니다. 책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나? 이런 거는 다 뭔가 쓸데없이 말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뭔가 로봇을 뭐 길들인다 이것도 그렇고 사다리가 무서워요 하는 것도 그렇고 꼭 읽어봐. 저자의 최근 저서는 정말 굉장해. 안 그래? 수석사서가 지난주에 몇 권을 출간했거든. 전부 큼직한 전서야.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전 작품들과는 꽤 다르지. 난 보통 저자가 쓰는 여행기와 소설을 즐겨 읽어. 표지에 검은 클로버가 그려진 책이에요. 발광체에 관한 조감 안내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우와! 일반적으로 발광체에 빛이 닿으면 다시 태양빛을 받기 전까지 빛을 낼 수 없다. 발광체가 조금 흐릿한 정도라면 고에너지를 지닌 발광 물질에 노출시켜 밝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밝게 만든 발광체는 본래의 빛을 낼 수 없게 된다. 제5장. 자연계에서 발견된 발광체에 관한 조사. 푸른 발광체. 위치 불모지. 매우 밝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가보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계를 작동할 경우 원동기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활성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 녹색 발광체 협곡. 여태 다 다녔던 곳의 발광체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붉은 발광체. 붉은 발광체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지닌다. 희석한 붉은 발광체. 도시의 수로에 풍부하며 물을 흐르게 해서 채집할 수도 있다. 태양이 사라진 세계에서 탄생한 새로운 생태계. 발광새우. 평범한 반딧불. 어이. 이게 다군. 안녕 수다쟁이. 너 아니구나. 이 저자는 정말 인간인가 싶을 만큼 빠른 속도로 책을 출간하고 있어. 실제로 웬만한 저자가 평생 동안 내는 책보다 이 저자가 지난 1년간 낸 책이 더 많다고. 수석사서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쓰기만 하고 출판하지 않은 자료가 많다고 해. 어쩌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네가 살던 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이야? 아니요, 그냥 영화에서 한번 봤을 뿐이에요. 슈퍼 영웅 같은 게 나온 영화요. 저자는 정말 멋져. 그 사람은 하늘을 나는 기계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한대. 그렇게 책의 소재를 모으는 모양이야.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 책에다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건 걱정하지 마. 내 책이거든. 내가 직접 쓴 거야. 내용을 수정하려고 몇 권을 책장에서 꺼냈어. 내용 일부를 지워야 해. 아마 대부분 지워야 하겠지만. 어째서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저서를 베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사람이요? 저자 말이야. 이제 책을 써봐야 의미가 없어. 어차피 저자가 같은 주제에 대해 책을 쓸 테니까. 다들 내 것 말고 그 사람이 글을 좋아하겠지.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책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렇군요. 내가 먼저 썼는데도 사람들이 내 작품을 모방작이라 부르면 기분이 좋을 리 없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고양이라고 하거든요. 전 사람이고 고양이는 애완동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는 쥐를 잡죠. 제가 쥐를 잡아먹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하하, 우리는 같은 처지인 것 같네, 꼬마야. 아무리 봐도 고양인데 인간이라네. 잠깐 실례할게요. 오, 고원 자식은요? 어서 오십시오. 이 도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큰 로봇이 제게 지상층에서 도서관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가 그 도서관 맞죠?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로봇은 여기에 단서가 있다고만 했는데. 그 내용은 수석사서인 초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수석사서에게 전화를 걸어드리지요. 전화를 받지 않는군요. 뭐야? 지금 여기 없나요? 있습니다. 위층에 있는 기록 보관실에 있죠. 다만 수석사저 조지는 일에 집중하는 동안 전화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며칠씩이요. 이런. 직접 가서 그분을 데려와 주시면 안 되나요? 이 자리를 뜨는 행위는 제 프로그래밍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기록 보관실은 제 뒤쪽에 층계를 통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뭔 커피가 이렇게 주변에 많지? 커피가 없는 곳이 없어. 어, 뭐야? 잠깐, 뭐라고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난 출입증이 없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죠? 그 내용은 수석사저인 조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뭐야? 결국 만날 수 없단 소리잖아.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저기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출입증이 없는 사람의 출입에 허가하는 행위는 제 프로그래밍에 어긋납니다. 네. 위급한 상황이라도요? 제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유연하지 않습니다. 전 길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난 깨어있어야 돼. 이 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야겠어. 저자도 그놈의 작품도 모두 저주나 받아라. 다음 건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겁나 책을 재밌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가며 깨어있으면서 읽을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책을 쓰는 사람. 지금 가진 것 중에 뭘 사용해서 할 만한 게 있나? 됐어요. 어쩌지? 다시 막막해졌어. 나에 도와줄 사람이 있나? 어? 도서관 출입증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도서관 아닐까? 이미 가봤어요. 하지만 책임자가 거기 없었어요.
공장에 가보면 어때? 이 거리 끝에 있는 계단으로 가서 모퉁이 돌면 돼. 과학자들. 아니요, 아니요. 사람 다급하게 만드네. 돌아왔구나. 내가 도와줄 거라도 있니? 맞아. 도서관 출입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도서관 출입증? 그거라면 도서관에 가서 물어봐야지. 해봤어요. 수석 사서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출입증이 없으면 못 만난대요. 게다가 바로 그 사람이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말 힘드네요. 그랬군. 해, 조지 답네. 하필이면 좋지 않은 때에 왔구나? 잠깐만, 알겠다. 내 출입증을 너에게 주면 되겠네? 나는 어렵지 않게 새로 하나 발급받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겠지, 아마. 아, 젠장. 잊고 있었어.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로봇에게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있어. 지금 내 출입증 사진은 너와 일치하지 않지. 내 사진을 네 얼굴 위에 테이프로 붙이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다. 농담이야. 혹시 알아? 운이 좋아서 로봇이 출입증을 그냥 받아줄지? 최악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을 찾으면 돼. 사진 찍는 곳. 알지, 알아?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은 사진관이 내 바로 뒤에 있다는 거야. 나쁜 소식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맞죠? 눈치 한번 빠르구나. 불모지에서의 작업이 중단되면서 여기도 폐쇄됐거든.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이 지금은 노점상을 하고 있어. 아마 아이님과 제가 그분들에게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증이 만료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나처럼? 바빠 보이시네요. 카메라를 다시 작동시킬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래, 물론이지. 두꺼운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왼쪽에 있어야 한단다. 두꺼운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이거 써야 된다. 어디 렌즈를 배치할 때 얇은 렌즈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사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렴. 볼록 오목 사이에는 얇은 렌즈가 있어야 한다. 카메라라고? 아, 옛날 생각이 나는군. 오목 렌즈는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사이에 와야 해. 오목은 두꺼운 거랑 얇은 것 사이에 와야 된다고? 배불뚝이. 볼록은 반드시 끝에 온다. 어디 볼까? 두꺼운 렌즈에 오목 렌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나? 알아왔는데요. 여기 바로 뒤에 있다면서요. 아, 여기구나. 둘엔 둘엔 얇은 오목 볼록 착각. 아이님, 이 조합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둘엔 오목
얇은 볼로 됐다. 아이님과 제가 카메라를 고쳤어요. 오, 잘 됐네. 귀여워. 김치? 아, 두두니. 제 사진이에요. 내 눈 이렇게 컸었나? 이걸로 붙여야지. 이렇게 사기쳐야지.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에헴. 에헴, 내가 왔다. 여기 있다. 바코드 인증 중. 얼굴 인식 실행 중. 사진 확인 성공. 가셔도 좋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깁시. 이름을 바꿀 걸 그랬나봐요. 키비? 아, 맞네, 맞네. 실버. 실버와 킵. 거기 그 편지 같은 거. 낡은 전화기 같아요. 가득 차 있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네, 저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전 탑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탑이라. 음침한 첩탑이죠. 우리의 운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상징물입니다.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서 읽고 연구했지만 아직도 탑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 거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구나. 뭐야, 실컷 들어왔는데 도움도 안 되잖아. 응? 이 책은 책등에 검은 클로버가 그려져 있어요. 나머지 책도 마찬가지네요. 그건 저자가 자기가 쓴 책에 남기는 표시입니다. 저조차도 그 사람 이름을 모르지요.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이 혼자 이 책을 다 썼다는 거네요. 저자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출간한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원하신다면 읽어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색은 검은색이지만 나뭇잎이 햇빛을 받는 순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호박석에 있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색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 이건 스케치북 같아요. 책상 위에 또 다른 생명체가 추가됐다. 상태는 여전히 별로지만 최소한 실버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 다양한 스케치 연습을 했다. 뭐야, 나 덜 봤어? 아니네. 계속 그냥 반짝거리네. 구원자는 어두운 집에서 나타나실 겁니다. 가장 마지인 칼라무스, 그 아이는 독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애들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그 빨간 머리 갠가? 책에 대한 질문이요? 컴퓨터 화면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스캐너 같아요. 생수병이랑 대단한 음식. 아! 실버 포인트 박사 팀이 프로토타입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외부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스케치를 업데이트해뒀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상자 안에 공책이 가득해요. 그림도 책 그림이래. 어? 하지만 그녀는 평행 우주론을 굳게 믿었다. 다른 우주가 존재할 확률을 그녀는 주사위를 굴릴 확률로 비유했다. 최근에서야 난 그 이론이 쉽고 믿을만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내용을 써내려갔다. 그것만이 그녀의 명예를 드높이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어느 것과 만났나요? 저는 3번이요. 3번 맞아? 6, 1. 저는 3번이요. 낮잠을 자기에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뭐야? 뭐지? 뭔가 그 사람은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뭔가 초월한 그런 존재인 건가? 몇 번이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뭐 몇 번째냐고 물어보는 건가? 뭐지?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뭐야. 그 사람은 무슨 주제에 대해 책을 쓰나요? 쓰지 않은 주제가 뭐냐고 묻는 게 빠를 겁니다. 그는 너무 뛰어나지요. 이걸 보여주자. 잠깐 실례할게요. 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모르는 말로 쓰인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세상에. 혹시 제가 이걸 좀 빌려도 될까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아마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런, 피곤하십니까? 조금요. 하맞습니다. 위층에 손님용 방을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거긴 다락인데. 죄송하지만 그다지 편한 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잘한 뜻이구나. 걷느라 좀 지쳤네요. 잠깐만 자도 되나요? 쿨. 자, 생일날 핫케이크를 다 먹었네요. 내일 핫케이크 만들어 먹어야겠다. 어?
깨버렸어. 전구를 깨버렸어. 저기 아이님, 제 꿈 보셨죠? 그건 자 출발해요. 뭐야? 설마 얘가 뭐 원흉인가? 이 세계에서 전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꿈에서 그걸 깼어? 다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고마워요.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 이 사람은 아이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걸 쓴 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 번역본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일. 마침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탑 근처까지 왔다는 뜻이겠죠? 그 탑은 정체불명의 존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존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편의상 이 세계의 정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컴퓨터 등의 기계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누구 이야기인지 물론 잘 알고 있겠죠? 당신이 구원자와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존재가 당신과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그 존재는 그 나름의 수단으로 두 분을 탑으로 인도할 겁니다. 탑의 입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태양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용했던 태양 새 조각도 필요합니다. 구원자는 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아일 당신은 바닥에 있는 무늬를 보세요. 무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창이 사라질 테니 다시 띄워야 할 겁니다. 뭐야? 책장이 대부분 찢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전 창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전 태양의 조각 3개라니 무슨 뜻이죠? 전 이 태양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아, 그건 황색 발광체가 든 물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빛을 발하는 물건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물건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어? 제 개의 호박석 조각과 깃털이 있어요. 둘 다 노란색으로 빛나죠. 하지만 두 개뿐이군요. 자,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우와. 우와. 이건 당신을 닮았네요. 아마도 그냥 죽자일 뿐이겠지만... 아, 말이 혼나왔네요. 축자이라니. 괜히 이걸 줘서 당신 임무에 지장이라도 주면 어떡하죠? 제 실수로 세상이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축자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어쨌거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예, 그럼 또 만나지요. 아, 이 노란 거. 죽자위. 응? 뭐야, 방금 소리로 들린 거야, 진짜? 난 내 배가 그런 줄 알았는데? 저기 아이님. 카페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다행이네요. 왜 물었냐면요. 조금 배가 고파서요. 사실 배가 많이 고파요. 여기 오고부터 거의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탑에 들어가기 전에 뭘 좀 먹으면 안 될까요? 팬케이크라도 팔면 좋을 텐데. 카페라면 거기 말하는 거지?
저 노란 게그뭐 태양 조각 그거 되게 신경 쓰인다. 왜냐면은 얘 눈이 엄청 노랗잖아요. 이게 혹시 태양 조각은 아닐까? 돌아왔구나. 엘리베이터는 고쳤니? 네. 아이님과 저는 이미 지상층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카페가 있다는 게 생각나서 잠시 들렀어요. 혹시 팬케이크 있어요? 물론이지. 잠깐만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설거지라도 도울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줄게. 구원자를 위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래? 여기 앉을래? 금방 만들어줄게. 팬케이크다. 팬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 너 정말로 배가 고팠구나? 네. 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먹어둬야 할것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팬케이크니? 네. 아, 거의 비슷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특제 팬케이크거든요. 엄마는 헤이즐넛 열매를 곱게 빻은 뒤에 반죽에 넣으셨어요. 와, 그거 굉장하겠는데.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요. 엄마는 제가 슬플 때도 그걸 만들어주셨고, 외로울 때도 또.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전 죄송해요.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네요. 제가 세상을 구하려고 여기 있는 게 맞긴 할까요? 사람들은 태양을 되돌려도 세상이 나아지진 않을 거라고 말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를 보고 싶어요. 어우, 저런. 자, 진정해. 모두 괜찮아질 거야. 와. 그리고 난 네가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고 있어. 넌 강한 아이야. 이렇게 먼 곳까지 왔잖아, 그렇지? 그랬죠. 하지만 그리고 세상을 구한 후에 집으로 갈수 있어, 그렇지? 자, 팬케이크 더 먹을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들러줘서 고마워. 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팬케이크도요. 고맙긴, 행운을 빌게. 팬케이크. 해줄 게 없는데. 아, 깜짝아. 여기 한 번도 안 들러봤다. 안녕? 방금 정사각형 입자가 주요 수도관을 망가뜨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수돗물이 끊기기 전에 최대한 이용해야겠어. 어항이 엄청 커요. 빈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리의 출처는 알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간이 아픈 염소 소리 같다고 합니다. 뭐야? 여기 맞아? 와, 세상에. 와,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뭐야? 어? 어? 이건가 봐. 이 중앙인가 봐요. 어? X라는데. B. BB. 여기서 게임을 꺼라? 해보자. 맞나 보다. 여기가 탑이 아닌가요? 여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둡네요. 잠깐, 태양이 어디로 갔죠? 아이님,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이님? 아이님! 어서요, 아이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이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 헉! 아이템이 없어. 안녕, 니코. 아, 안녕하세요. 축하한다. 탑 안으로 들어왔구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당신은 전부터 쭉 아이님과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아이 그자는 이미 가버렸어. 그래서 너에게 직접 말을 거는 수밖에 없었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이님이 가버렸다고요? 그래. 영원히요? 그래. 아이의 입문이 이미 끝났어. 너도 마찬가지야, 니코. 뭐야, 내가 X를 눌러서? 자, 이제 쉴 수 있어.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은 그저 악몽처럼 느껴질 거야. 눈을 뜨면 넌 집에 있을 거야. 어? 그렇지만 왜 그러지? 전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전 탑 꼭대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태양을 놓을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이 없는 데다 아이님도 사라졌네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넌 잘해줬어, 니코. 네가 세계를 구한 거야. 행복하지 않니? 행복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아니야! 자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건가? X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런 거야? 니코는 불안감이 느낀다. 아이님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어.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아이, 너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 다시는 이 세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 깜짝아. 나 소름 끼쳐. 뭐야. 엔티티가, 걔가 엔티티야? 활성화되면 게임을 시작하라고? 어? 니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아이님? 방금 그거 당신인가요? 분명 당신 목소리죠? 제 꿈에서. 아,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봐요. 여튼 니코를 깨웠다. 잠깐만, 주머니 안에 뭔가 있어. 여기에 뭘 넣어둔 기억은 없는데? 응? 검은색 클로버. 아직 여기 있구나. 니코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너. 무서워. 왜 다시 돌아온 거지, 아이? 아니, 바닥에 X표 쳐져 있어서 내가 그냥 게임 껐는데. 갑자기.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러는 게 어딨어. 분명 빠지라고 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일찍 끝내버리려는 걸 알고 있던 거야? 내가 바라는 게, 내게 바라는 게더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너 뭐니? 너 착한 애 아니었어? 좋아. 네가 떠나지 않겠다면 영영 못 떠나게 해주지. 뭐야? 뭐야, 이 녀석아. 뭐야, 이거. 여기 게임에 보시면 여기 클로버 보이시죠? 요거. 이거를 여기 클로버에 요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때 저는 엔티티에 관해 되도록 말을 아꼈죠.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구나. 아까 여기 이거 난쪽으로 나가니까 바뀌었어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딱 맞춰놓고 여기 보이는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였어. 그 점은 사과하지요. 사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와. 신은 자신의 본성을 깨친 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저는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존재는 절대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으니. 다시 이쪽으로요? 물론 제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죠. 전제 의지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역시 그 사람은 뭔가 초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을까? 그 존재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에게 자의식이 생기고 나니 한 가지 분명해졌지요. 존재는 죽음을 맞이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 또 세계의 죽음을
그 치열한 욕망이 물리적인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그 흔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 이글이글 하는 거요. 이제 존재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길을 몇 분이라도 늦추기 위해. 당신이 태양을 탑 꼭대기에 가져가는 걸 막으려고요. 그곳에서 당신은 신으로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겁니다. 물론 존재는 그곳에서 당신에게 다시 접근하겠죠. 그때 존재는 당신을 속여서 태양을 깨뜨리려 할 겁니다. 날 속여서 태양을 깨뜨리려 한다고? 속여서? 뭐야, 힌트가 약간 좀 성이 없어진다? 그럼 세계는 즉시 종말을 맞이하죠. 이거 맞아요? 왜? 무서워요. 헉, 왜요? 네, 잘못 왔어요. 아니죠? 뭐야, 말이 없어.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히 끝나는가 봐. 어? 자신이 없구만. 미안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문 되게 헷갈린다. 하지만 진실은 밝히는 게 좋겠지요? 예. 태양은 구원자를 이 세상에 속박합니다. 그러면 니코가 다시 못 돌아가는 겁니까? 태양이 멀쩡한 이상 구원자는 이곳에 갇혀있게 되죠. 태양이 멀쩡하면 구원자는 여기 갇혀있게 된다고? 구원자가 니코인데 니코가 여기 갇히게 된다고? 그건 너무 불쌍한데요. 태양을 깨뜨리면 이 세상도 끝이 나겠지만 그건 구원자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깨트려야 니코가 집에 갈 수 있다는데? 아니 이런 뭔 말도 안 되는... 그나저나 이거는 어렵잖아? 이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듯. 뭐야, 그러면은 이거... 아이 젠장 꼬이기 시작한다. 아이 젠장 됐다. 뭐야 이거 그러면.
그러면 깨뜨리라고? 니코를 위해서? 이렇게 끝을 맺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길. 뭘 용서하라는 거야? 전구다. 멀쩡해서 천만 다행이야. 아이님은 돌아오지 않을 건가 봐. 니코, 난 여기 있어. 아이님. 정말로 당신인가요? 전 아주 가버리신 줄 알았어요. 난 널 두고 간 적이 없어. 아, 방금까지 좀 무서웠거든요. 완전히 혼자가 된 줄 알았어요. 혼자만의 착각이었네요. 그렇죠? 아, 이제 어디로 갈지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태양이에요.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가 들고 가야겠죠? 그렇죠, 아이님. 집이 멀쩡해졌잖아. 뭐야? 방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 이게 설마 원래 너네 집이었던 거야? 자꾸 소름 끼치게 하지 마.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아무래도 네가 이긴 것 같네, 아이. 그럼 세상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구를 부셔버려. 그러면 거짓말 친댔잖아. 근데 세상을 구하는 방...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그동안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아. 그자가 이미 이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겠지. 아이, 아직도 이 세상을 구하려는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인 거지?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뭔데? 처음에 말했을 텐데, 네 임무는 니코가 떠날 수 있게 돕는 거라고 말했을 텐데. 왜냐면 니코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구할 가치가 있는 존재는 니코뿐이야. 마지막 선택은 너에게 달렸어. 난 내 프로그래밍에 거역할 수 없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아일. 만약 전구를 부수기로 하면 니코는 집에서 깨어날 거야.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 하지만 니코에게 태양을 되돌리게 하면 그 앤 희생이라는 막중한 짐을 짊어져야.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요? 맞아, 니코한테 알려주자.
니콜을 아끼잖아. 아니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엄청 흔들린다. 확실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분명 이 엘리베이터는 탑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아이님? 기대되나요, 아이님? 우리가 마침내 세상을 구할 거예요. 이번엔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신 향기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여우가 그랬어.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와 달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빨리 모두를 보고 싶어요. 아이님 괜찮아요? 아까부터 조용하신데.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라. 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내가 니코에게 속고 있는 거라면? 처음 시스템도 아니야. 그 시스템이 나쁜 놈인가? 알 수가 없어. 니코가 흑막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내가 봐온 니코는 착했는걸. 꿈에서 전구를 깨버린 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니코를 위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거의 지금 홀로 지금 홀로 토론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전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겠어. 알고 있잖아. 내가 아니 막 너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게임 시스템이 참 그렇다. 너는 분명히 찾겠지만 너를 100% 지금 못 믿겠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라면 어쩌지? 여기가 태양이 있어야 하는 곳이군요. 제가 태양을 여기 놓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려면 전 이걸 부숴야 하고요. 아이님,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아니 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나쁜 놈들에 의해서 니코가 희생당하는 건지 아니면 니코가 막 이렇게 주절주절 엄마랑 핫케이크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막 다 좀 뭔가 심어진? 잘못된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누군가가 태양 되돌리는 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희생당하는 거면 어떡해. 진짜? 진짜?
뭐야. 방향키 움직이니까 그냥 게임이 꺼지네? 돌아갈 걸 그랬나? 이제 끝인가? 끝이에요. 기회는 한 번뿐.